수학 통계 함수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ABS 함수인데요. ABS는 absolute 약자인데 절대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예요. 절대값은 부호가 없는 수를 뜻하는 거고, 그래서 ABS 그러면 절대값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INT 같은 경우는 INTG야 인티저인데요. 수를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려버린다라는 거고, 음수일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음수일 때는 0에서 먼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sum이라는 거는 합을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 그 다음에 average는요, 평균, 평균 중에서도 산술 평균을 뜻하는 거고, trunc, truncation, 잘라버리는 거예요. 수일, 수위, 그러면 수일을 무조건 내림해서 자리수, 수위만큼 반환시키는 거고, 만약에 수위를 생략하게 되면 0으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소점은 무조건 잘라버리는 역할이다라는 거고, MOD는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나머지 값을 구해준다. 이때 수위가 만약에 0이다 그러면은 잘못 나누는 거잖아요. 0으로 나누는 거니까 샵 디바이드 슬래시 0, 그 다음에 느낌표 오류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는 지수예요. 거듭 제곱한 거다라는 거고, 이 파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수를 거듭 제곱을 구하는 거 요거와 같은 기능이에요. 알고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라운드라는 거는 이제 반올림 함수, 수위를 반올림해서 자리수만큼, 자리수 2만큼 반환하는 거. 그다음에 SQRT 같은 경우는 양의 제곱근이에요. 우리가 수학에서 배운 루트 그거를 의미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인수를 만약에 음수를 지정하게 되면 num 오류가 떨어진다라는 거. 추주 함수 같은 경우는 선택하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덱스 번호가 1이면 인수 1, 2면 인수 2, 요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추주 함수고, 그 다음에 카운트하라, 카운트 A, all, 그래서 공백이 아닌 인수의 개수를 갖다가 구하는 게 카운트 A고, 그 다음에 맥스 그러면 최대값인데, 맥스 A 그러면요, 요 차이점이에요. 추루를 갖다가 1로 계산하고, 텍스트나 펠스는 0으로 계산해줘요. 그게 바로 맥스와 맥스 A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구해주는 거는 같은데, 그 다음에 민도 마찬가지예요. 민 최소값인데 민 A 그러면 얘도 최소값을 구해주는데 추루를 1로 계산하고 텍스트나 펠스를 0으로 계산하는 그런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스몰이라는 건 몇 번째로 작은 값 배열에서 K번째로 작은 값, 그래서 숫자 중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는 거고, 라지라는 거는 몇 번째로 큰 값, 숫자 중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할 때 쓰는 게 라지 함수예요. 그래서 small, large, 그 다음에 max, min, 혼돈하시면 안 돼요. 다음 중 수식과 그 실행 결과 값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ABS는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고, 그 다음에 INT, 마이너스 7.9, 그러면요. 마이너스 7.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뭐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7이라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INT는 정수화 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은 0에서 먼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INT 마이너스 7.9는요, 마이너스 8이 나와요.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INT, 소문자, 대문자 상관없고요. 그냥 7.9다 그러면 7.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요, 7이잖아요. 요거는 7이 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인 경우는 0에서 먼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BS는 절대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 8이 되는 거죠. 1번은 맞는 거고. 두 번째 sum 합을 구하는 거고, trunc 45.6 그 다음에 콤마 생략됐잖아요. 그러니까 .6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5가 결과가 되는 거고, mod 32를 3으로 나눈 나머지 3 곱하기 10 그럼 30이고 나머지는 2가 되는 거잖아요. 얘는 결과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trunc 45.6이 45가 됐고, 45하고 2를 더하는 거니까 sum이니까 47 맞네요. 세 번째 파워 같은 경우는 지수 거듭 제곱이잖아요. 라운드 2.3, 0, 2.3 반올림인데 .3이니까 5 이상 돼야 반올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반올림이 안 되고 그냥 결과는 2가 돼버리는 거죠. 반올림이 안 된 상태로. 그다음에 SQRT 4 양의 제곱근 루트 4니까 2 있는 4 2가 되는 거죠. 얘는 결과가. 그러니까 라운드에 의해서 2, 그다음에 SQR 4 거듭 제곱이니까 2에 2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가 아니고 4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고, 4번 볼까요? 추주 선택하라. 요 숫자 3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면은 얘, 2면은 여기, 3이니까 50. 바로 그냥 50이 되는 거죠.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